안녕하세요. 6주 잉글리시의 이용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츄샤의 비밀노트를 공개한다고 제목을 써놨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꼭 남의 비밀노트라는 얘기를 하면 훔쳐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금까지 그 문법 공부를 했던 것들은 지금 오늘 어제 강의할 것들을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건데요. 미리 이렇게 실제 문장을 드리고 문법을 공부했으면 어떻게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려고 문법 공부를 시켜드렸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자,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보면 어디부터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하고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거부터 오늘 머리부터 출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이 한국말부터 영어로 지금 장문이 가능하십니까? 자, I judge someone.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라는 삼형식의 문장인데요. 듣는 사람이 궁금하죠? 뭘로 판단하세요? 라는 것은 우리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부사로 자, 외모로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이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온다? To judge someone by appearance. 이렇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꼬리도 있자. 그래서 태어난 것이 동명사인데요. Judging someone by appearance.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다행히 judge라는 동사에는 그 명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judgment someone by appearance라는 것이 이 한국말의 표현과 아주 딱 떨어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둘 다 똑같이 맞는 겁니다. 자, appearance, 외모라고 하면요. 실은 여러분들 뭘로 첫 번째 판단하십니까? 키나 체격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죠? 그것을 appearance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눈을 통해서 영상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first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갖고 우리는 아, 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first impression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간 과정을 좀 놓치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상이라는 것이 얘기해보지도 않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입견, 영어로는 prejudice, stereotype, preconception. pre는 먼저, concept의 명사형 precon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stereotype은 잘 안 들으셨죠? 이거 원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과 대화할 때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선입견에 대한 표현은 한국말로 그는 뭐뭐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영어로 뭘까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형식에서 He looks kind. 아유, 그는 좀 친절해 보여요. 친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선입견에 대한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확정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에 대한 다음 단계가 확신이죠. 그것을 바로 conviction, confidence, assurance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conviction은 어떤 범죄에 대한 확정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한국말의 표현은 그는 아니 뭐뭐해요. 사귀어보니 그래요. 라고 확정된 표현이겠죠. 그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He is kind. 이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뜻인 이 차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때 외모에서 그 신체적인 특징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physical characteristic 혹은 physical descriptio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처음 보면 아유 저 머리가 길다. 아니 대머리다. 저처럼 이런 것부터 벌써 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유 그 여자 머리가 길더라. 이게 원어민들보다는 제 3국인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Her hair is long. 좀 어색한 표현처럼 들리세요? 아니 이 말 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She's long-haire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She's a long-haired woma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셋은 전부 2형식 표현인데요. She has long hai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3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신체적인 특징 표현을 할 때는요. 잘 보시면 be동사 아니면 have동사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를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그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지겠습니다. 어우, 그는 키가 큽니다. Very 커요. She's very tall. 아, 그 중간 키야. 제가 170인데요. 아, he is average height. 뭐, normal, medium height.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근데 그 아동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는 키가 작다. She is short. He is shor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다, 크다 말고 아예 정밀하게. 아우, 나 그 170에 키가. 이런 표현 어떻게 해보실래요? I am 170cm 라고 하십니까? 좀 틀리시죠? 한국어와 영어의 그 표현의 차이. He is 170cm tall 이라고 뒤에 tall이라는 것을 붙이셔 주셔야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큰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제 말 뜻에 또 오해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니까 키를 보고 이 어깨도 보면서 아, 그 사람 체격이 좀 작아, 체격이 좀 커, 뭐 어깨가 넓어. 머리 이후에 다음에 들어오는 우리 신체 부위가 바로 이런 체격이겠죠. He is a small build. Build? 처음 들어보시죠? 스몰이면 스몰이지 왜 빌드가 됐을까요? 이 빌드 이것은 몸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 is a medium build. 저처럼 이렇게 중간 체격도 있고요. 뭐 broad shouldered 이거 이 형식을 통해서 어깨가 넓습니다. 자, he has a broad shoulders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자, be 동사와 have 동사로만 지금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체격이라는 것이 이 몸 이게 꼭 어때 크다 작다만 아니라 어우 몸이 어우 저 근육이 많아 보여 라는 표현 탄탄해 이런 것들 He is muscular. 근육질이에요. 아주 이거 그 말과 같은 사람들 근육질 있죠? 그 다음에 He is athletic. Athletic은 이제 운동, athlete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것은 탄탄한 체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He is stocky. 아주 다부진 체격이다. Stocky는 말 참 안 들어보셨죠? 원어민들은 무지하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회화 표현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아주 체격이 좋아요. 이런 거 다 합쳐서 보니 이렇게 종합적인 표현을 할 때 He is well built. 이것은 well은 잘 있다가 아니라 아주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ell built가 됐죠? 여기서는 좀 더 이 형식 비동사로만 표현을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 몸매도 이렇게 봤는데 체중이 어떤지 체중에 관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재다. 자, 우리 그 체중계 올랐을 때 I weigh myself. 나 체중을 잽니다. 그리고 체중 좀 빼봅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less라는 말 자꾸 들어보셨죠? 거기에 en이 붙으니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I lessen my weight. 나 체중을 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외우셨던 reduce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I reduce my weight. 되셨죠? 체중이 빠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뺐는데 이제 체중이 진짜로 줄어버렸어요. I take off. 자, 살을 이만큼 잘라내다. take off. 그래서 나는 몸무게가 좀 줄었죠? I lose my weight. 나는 내 체중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꼭 나는 이라는 3형식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1형식 자동사라는 걸 사용해서 난 몸무게 내려갔어 라는 표현 바로 영어도 똑같습니다. The weight goes down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체중이 늘다.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평소에 한 번도 써보지 않으셨던 표현들이죠. 일상 회화체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원어민들은 I put on my weight. 그래서 put on이라는 말, 뭐 옷을 입다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는데 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 put on my weight. 그 다음에 I have a weight gain.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무게가 늘어남을 가졌다. 3형식 표현되겠습니다. 그런데 I 이럴 때는 얻다라는 말, I gain my weight.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그냥 항상 이럴 때 I gain my weight 이렇게 하나만 평소 생활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개는 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이 빠졌다, 늘어났다 이런 것은 체중의 증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there is a weight gains and weight loss. 그런데 weight을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there is a weight gain and los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어민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입니다. 또 there are gains and losses. 나는 늘어났고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뭐에서요? 그랬더니 내 몸무게에서요 라고 이렇게 부사로 깔끔하게 세밀하게 정리도 해주겠죠? 그랬더니 얻고 이렇게 이름에 대한 것은 variation,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there is a variation in my weight, 뭐 his weigh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re is a variation in someone's weigh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게가 빠졌다가요. 그리고 아유 금세 올라왔어요. The weight goes down then comes back up. 자, 이렇게 돼서 comes back 다시 되돌아왔다. 이것은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동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표현들 아닐까요? 자, 그래서 체중이 70kg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물어봅니다. 철수가 How much do you weight? 그랬더니 이 How much와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What do you weight? 너 뭐야? 무게가?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의 대답은 I weigh 70kg. 와우, 너 태어날 때 몇 킬로였니? 그랬더니 I weighed 70kg at birth. 태어날 때 When I was born 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근데 태어날 때 70kg면 이건 문제가 있죠. 태어나지 말아야 된 그런 사람 몸무게겠죠. 또 이렇게 표현은 3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지만 이거 2형식으로도 I am 70kg in weight 이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9시 반에 호주 은행이 오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은행까지 내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여보 오늘 갯날이니까 이 돈을 이 구좌를 집어넣어줘. 그리고 제가 은행을 들어갔는데 제가 은행 뒤에서 입금표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은행 강도입니다. 엽총을 창구에 집어넣고 큰 소리를 치는데 모든 고객들이 전부 다 바닥에 엎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엎어질 순 없고 펜이 안 나온다는 핑계로 해서 계속 옆에 테이블로 가서 나중에 문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법원에 가서 경찰들을 불러와서 이제 제압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강도를 만났어. 큰일 날 뻔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의 대화. 그래서 갯돈을 입금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말랐습니다. 라는 표현이 He's a thin. 얇다라는 표현은 thin 알고 계시죠? 아니면 아유 걔 체중 미달이야. He's underweight. He's skinny. 여러분들 skinny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은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서 약간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런 거 he's anorectic.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간 거식증이라는 의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병원에 가면은 가끔 쓰기도 하겠죠.
그러면 말랐다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어유 개 날씬해요. She's slim.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She's slender. Slender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그녀는 통통해요. 아주 귀엽겠죠? 그래서 She's plump. Plump. 되셨어요? 그 다음에 She's bony. Bony? 통통한데 지난번 여러분과 공부했었던 bony의 그 뼈다귀가 굵다 아니면 어떤 때는 뼈만 남았다라고 표현하는 bony와 뭐가 다릅니까? N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들으시면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그러다 보면 귀에 남고 그것이 입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는 뚱뚱합니다. He's fat. 이거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죠. 근데 호주 사람들은 끝에 Y자를 잘 붙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He's tubby.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아유, 걔 과체중이야. He's overweight.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overweight을 지나서 아주 비만인 경우 obese. He's obe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는 비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점점 더 뚱뚱해지는 그 강도가 좀 세지죠? 몸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체격과 체중을 합한 그런 결론을 몸매가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낱낱이 뜯어볼 수 있는 매눈이 생기시죠. 원어민들은 이거 figure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figure,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그래서 뭐 만화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그 인형 같은 거를 figure라고 하죠? 바로 그 뜻입니다. 뭐 그래서 뭐 body figure 이렇게 얘기하면 말 안 될까요? 그러면 몸매 shape, 오케이. 또 다른 말로 하면 shape of bod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build, carriage, physique 이러한 표현들로 여러 그 원어민들은 몸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갸날픈 체격이에요 라고 하면 he is a slender build. 보통 체격입니다. 그럼 he is average. 육중한 체격이에요. heavy build. 자, he is heavy 와 heavy build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것은 어떤 몸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빌드를 써주더라. 되셨습니까? 이제 그러고서 얼굴 모양으로 갑니다. 아, 그 사람 얼굴 길어. 얼굴이 네모다래. 양악 수술 해야 되나 봐. 뭐 이런 표현들 할 때 긴 얼굴을 여러분 narrow face라고 합니다. 좁은 얼굴. 그럼 long face? 롱 페이스가 아니라 롱기지 페이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롱 페이스와 롱기지 페이스의 차이를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his face is narrow.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narrow faced man. 야, 그 끝에다가 ED만 붙이면 오, 말들이 자꾸 되네요. 하죠. 2형식 표현인데요. 3형식으로는 he has narrow face라고도 되죠. 자, 어떤 신체의 형태와 모양들을 얘기할 때는 be동사와 have동사로 끝난다.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자, 얼굴 모양에서 my girlfriend 해서 long face라고 하면 안 되고 longish face라고 해야 되는데요. long face는요, 슬프거나 우울해 보이는 얼굴.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굴이 길어지죠. 그래서 long face는요, 슬프거나 우울해 보이는 얼굴. 그래서 물을 때 너 왜 이렇게 슬퍼 있어, 얼굴 긴 얼굴 하고 있어, why the long face. 자, 이거 이렇게 했더니 문법에 안 맞죠. 그렇죠. 한국말도 문법 안 맞는데요, 영어에서도 다 뺄 거 빼고 이렇게 핵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언어 소통이 되더라. 자신감 가지십시오. 이게 자신감입니다. 알고서 쓰는 것과 모르고서 마구 짓거리는 것이 틀리다는 것. 자, 각진 얼굴, angular face, angular shaped face. 아, shape에다가 ed 붙이니까 얘기 되네. 길고 각지면 rectangular shaped face.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넓적한 얼굴, 저 같은 얼굴, 플랫 페이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뒤가 넓적한 건 플랫 헤드라고 합니다. 어디가 넓적해요? 그러면 플랫 헤드인데 앞쪽이냐 뒤쪽이냐? 그러면 인더백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뒷머리가 납작한 사람 이렇게 표현도 되겠습니다. 얼굴은 네모다래요. 스퀘어. 그래서 서울 광장을 우리 서울 스퀘어라고 하죠. 그게 대부분 네모다라죠.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 스퀘어 쉐이프드 페이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둥근 얼굴, 라운드, 라운드 쉐이프. 삼각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라이앵귤라 페이스, 트라이앵귤라 쉐이프드 페이스. 계란형. 우리 계란형이 미인형이죠. 그래서 둥그런 게 아니라 약간 기다면서 둥근 것을 오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축구장 말고 이렇게 긴 것은 럭비 할 때 쓰는, 그래서 그것을 오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벌 페이스, 오벌 쉐이프드 페이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슬픈 얼굴, 새드 페이스라고도 하지만 새드 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슬픈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새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새드 카운트넌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얘기할 때 새드 페이스라고 말하고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 새드 룩,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알아들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다,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셨죠? 영어로 간단하게 I make a face, 찡그리는 얼굴, I make a face, 이렇습니다. 그럼 슬픈 표정을 하다, 장문 되세요? I make a sad face입니다. 아, 요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화난 표정은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죠? I make angry face. 나 화난 표정을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떤 것이 뼈대가 되는지만 알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자, 미심쩍은 얼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렇게 했을 때 she's a doubtful look. Doubtful face 하면 안될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어디서? On his face라고 아주 완벽한 표현이 되겠죠? He put on a questioning look. He wears a questioning look. Put on도 쓰고 wear도 쓸 수 있더라. 저는 주로 이것만 씁니다. 되셨죠? 그럼 겁에 질린 얼굴. Fearful은 겁에 질렸다는 걸 알고 계시죠? She has a fearful look on her face. 그럼 걱정스러운 얼굴은요? 장문 1초. 그렇죠? She has a worried look. 아니면 troubled look.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굳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깨가 굳으시면요, 이것을 우리 stiff라고 해요. 굳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have a stiff shoulder. 그러면 아우, 나 50견인가 봐요. 그것을 같이 해서 He has a stiff expression. 아니면 stiff face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말 됩니다. On his face. Fixed. 고정되어 있다. 굳다. 이런 말 표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꼭 그는 뭐를 했어가 아니라 아이고 걔 얼굴이 굳었어. 한국말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His face takes on a set expression. Set이 뭡니까? 고정되어 있다, 이미 조정되어 있다, set입니다. 그래서 set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몸매까지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제 확정되는 단계는 저 사람이 생김은 저런데 행동은 공손하네요. 그래서 행동 양식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공손합니다. He's courteous. 혹은 He's well-mannered. 저는 He's polite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쓰셨죠? 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거만한 표현들 이렇게 많습니다. Hottest, Snoopy, Snobbish, Snobby, Snooty. 뭐 근데 서양 사람들이야 Cocky 하고
스타크업, 에러건트 이 세 개의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참 들어보지 못하셨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의 일상회화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그 교과서에 절대 나오지 않는 것들. 이것들 미드 영화를 보시면, 미드 영화가 아니네요. 미드 자체가 미국 드라마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바로 이런 것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근데 꼭 그 사람은 아이고 남의 말을 참 경청을 잘해줘요. 이런 표현은 He listened attentively. 아이고 뭐 걔 아주 진지한 사람이야. He is serious.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 아주 그 집중력이 강해요. 집중해서 들어줘요. 그럴 때 He focused his mind on me. 자, He focuses his mind on me는 실은 요건 부사가 되겠죠. 근데 아이고 걔 다리 떨면서 아주 산만해. 그런 얘기할 때 He's unfocused. 집중하지 못하더라. 산만하더라.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만 듣고도 할 얘기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아버지가 이 강의 들으시고 우리 아들한테 아, you are unfocused. 그러면 오, 산만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안절부절하다. He has the fidget. 이런 표현이 안절부절이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리를 떨죠. He shakes his leg. 다리 떨고 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신 없게 하고 거짓말할 때 실은 눈동자를 잘 안 맞추죠. 전에는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대화하면서 눈 마주치는 것을 상당히 그 불량한 것으로 돼 있어서 뭐 왼쪽 어깨에 시선을 둬라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국제 스탠다드는요. 항상 아이 컨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맞춰주다 라는 표현은 He makes his, 뭐 his eye contact, 뭐 his가 빠져도 되겠지만 He makes eye contact, 누구와? 나와. 그러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피하는 사람들은 He avoids eye contact with m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 또 아는 체를 또 엄청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을 때 지난번 강의에 put on이라는 것이 들어오거나 이 뒤에 air가 들어오면 잘난 체라고 그러는데요. 뭐뭐 하는 체 하다? put on. He puts on assumption. 뭐 좀 아는 듯한 무슨 이 assumption이 뭡니까? 뭐 가정 이런 뜻인데요. 그런 체를 합니다.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놈은 뭐 내가 얘기라고 하는데 아주 무시해요. 요즘에 갑질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죠. 그랬을 때 이런 무시하는 사람들은 He slights a person. Slight, slice, 좀 얇게 썰다. 뭐 이런 표현에서 왔나? 잘 모르겠지만 slight라는 표현에서 무시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He looks down. Look down someone이라고 하는 이 look down을 내려다보다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경박해요. 뭐 아는 체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아이고 경박한 놈이네 이런 표현할 때 superficial이라고 저는 이 표현을 쓰고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경박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아이고 무게감이 있네. 무게는 헤비일까요? 아니에요. 디그니티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위엄이 있다 라는 거에서 나온 건데 dignified person이라고 합니다. He's a dignified person. 아유 그 사람 위엄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 클럽에 가서 우리 그 여자친구를 헌팅할 때 어떤 쪽을 합니까? 실은 이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처음엔 인기 없는 것 같은데 클럽이 끝나고 밖에 나갈 때는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하고 같이 나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경박하신 분들은 재미는 있었으나 믿음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뜻인가요? 여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유 그 사람 아주 신중해요. cautious 주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의력이 높다, 신중합니다. discreet. He is careful. 저는 careful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discreet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침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유, he's relaxed가 어떤 것에 긴장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죠. 그런 사람들, he's relaxed. 그 다음에 he's calm, 아주 조용한 사람인데요. 침착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실 때 cool이라고 쓰셨던 말들이 he's cool. 이 쿨이라는 말은 아주 침착하다는 뜻이죠. 이제 정확한 의미 아셨죠? 자, 아까 I make a sad face 됐죠?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웃긴 표정을 짓다. 우리 클럽에 가서 아 웃긴 표정하면서 지금 재미있어요. 그럴 때는 I make a funny fac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떨떠름해요. 아이고, 그랬을 때 sour face예요. sour가 뭡니까? 시죠. 시다는 것은 떨떠름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I make a sour face. sour가 들어가면 실은 다 좋지 않은 뜻입니다. 짓궂은 표정. 아이고, 개구쟁이인가 봐요. I make a mischievous face. 화난 표정, angry face 아까 배우셨죠? 야릇한 표정, 눈동자 이상하죠? 그런 것 표현할 때 I make a queer face라고 해줍니다. 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나봐요. 얼굴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 한국말로 되죠? 영어로 됩니다. His face lights up. 밝아진 거죠. 왜? 조명, 이 햇살이 들으니까 밝아졌겠죠? 그럼 어두워지는 것은 darken. dark에다 en을 붙였더니 우리 동사가 되어버렸죠? 아유, 근데 그 사람 뭐 근심 있나 봐요. 얼굴에 늘 그늘이 있어.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늘, shade라고 하면 좋은데 영어에서는 dark cloud. 검은 구름이 끼었다. hang over him. hang이 달려있다. 그 사람 위에. 그래서 검은 구름, 먹구름이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there is a dark cloud hanging over him.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감정을 얼굴에 참 빨리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죠. 나타내다가 reveal인데요. His face reveals his emotion. 그의 감정을 바로 얼굴에 나타내는군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His face is set. 아까 set 우리 기억나세요? 그리고 hard, 딱딱해졌다. 표정이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딱딱해졌다. set and hard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얼굴이 일그러졌다. contorted. 이렇게. His face is contorted. 왜 얼굴이 일그러졌어? In pain. 아이고, 아파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아까 make face도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뭐 frown, 그 다음에 grimace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pull도 사용합니다. 저는 I make face를 항상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두껍다. 참 너 뻔뻔하다.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셨어요? 뭐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 이 표현들 잘 안 씁니다. 저는 주로 쓸 때 You've got some nerve 아니면 아이 뻔뻔하다. 넌 shame도 몰라. 부끄러움을 몰라. You have no shame 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문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맨날 영어 공부할 때 단문을 외워라. 근데 실제로 단문을 외울 그런 찬스가 없어요. 단문을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고요. 이것이 바로 단문 외우기에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손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손을 주먹을 펴다. 주먹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먹을 펴다가 뭘까요? I open my hand이에요. 이렇게 폈죠. 손을 오므리다. 되셨어요? clench라는 말을 씁니다. I clench my hand, 뭐 hand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럼 주먹을 쥐다. I clench my fist. 아, 주먹을 쥐다. I make a fist. fist가 주먹이죠. 주먹을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주로 I make a fist를 많이 씁니다. 아주
어저께 얘기한 것도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할 때 I turn my palm. 팜이 뭡니까? 손바닥이죠. 손바닥을 업 쪽으로 합니다. 손을 뒤집다. I turn my hand. Turn my hand up. 네.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I turn my hand over. 이렇게 해서 ove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손을 비비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I rub my hand. Rub이 이 문지르다, 비비다죠. 그래서 나의 손을 비볐습니다. 조금 더 해준다고 그러면 together라는 우리 부사를 붙여주면 좀 더 상황이 세밀해지겠죠. 손으로 잡다. Hold. Grab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I grab. 저 의자 갖다 써. 그럴 때도 grab the chair처럼 이렇게 grab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손에서 놓치다. I miss a ball. 나 볼을 놓쳤어요. miss는 우리 기차도 놓친 것도 miss를 하죠. 그죠? 그놓고 이 miss가 또 여러 가지 그리워합니다로 쓰는데 여기서는 놓치다 해요. 그럼 미끄러져 놓쳤다. 그러면 아우야 나 공이 미끄러졌어. 이런 표현이 쓰겠죠? 내가 공을 미끄러져서 놓쳤다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아야 공이 미끄러져 놨어. 이런 표현. A ball slips. 아유 그 볼이 미끄러졌어요.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through my fingers 내 손가락을 통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이렇게 일형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손을 들다 뭐죠? I raise my hand. 네. Raise me up 이라는 우리 그 팝송이 있죠. 그래서 raise me up. 손을 들다. Lift. 우리 엘리베이터 대신에 lift를 영국 계통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올라가다. I lift my hand. 손 드세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들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손사래를 치거나 이럴 때 I wave my hand. Wave가 뭡니까? 파도죠. 그래서 I wave my hand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손으로 흔들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I push. I push the table. 나 테이블을 밀었어요. 어디 쪽으로? 그러면 forward, 앞쪽으로 라고 이렇게 부사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밀었다, 올리다. 밀어 올리다. I push up. 그러면 당겨. 당기는 건 풀이죠. 내려. pull down. I pull down. 손으로 잡아채는 거 있어요. 갑자기 탁 잡아채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I snatched the hand back. 야, 누구 뺏었어? From him. 그로부터 뺏었습니다. 손으로 짜다. I squeeze it. 나 아주 손으로 짜가지고 국물도 안 남게 해. 이런 표현할 때 squeeze를 씁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실 때 아주 사람들 꽉꽉 차죠.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아우 좀 우리 촘촘히 들어가요. 좀 밀려 들어가요. 했을 때 squeeze in. 좀 꽉꽉 밀려서 들어가세요. 라는 게 squeeze라는 뜻이고요. 손가락 깍지를 하다. 아이고 우리 평소 한국말은 잘하는데 영어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I fold my hands라고 하는 게 깍지를 끼다인데요. 저는 I interlock my fingers. inter가 상호, lock이 뭡니까? 자물쇠죠? 그래서 상호 자물쇠를 잠갔다. 그래서 손가락 깍지를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손뼉을 치다. I clap입니다. Everyone claps in time to the music.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음악에 맞춰서 제때에 박수를 치다. 여러분 교회를 가셔서 찬송가를 부를 때 막 박수 치는데 박자 안 맞으실 때가 있죠. 그랬을 때 Everyone claps in time. 아주 제 시간 안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유 나는 아주 손뼉 치고 있어 아주 기뻐가지고 I clap my hand. 이거는 매정식? 삼형식. 요거 다 일형식 되겠죠. I put my hands together. 이것도 박수 치다입니다. 그러면 I clapped him. 이건 뭐예요? 그를 손바닥 쳤다가 아니라 그를 그에게
박수를 쳐줬다 의 뜻이 되겠습니다. 크랩도 아 이렇게 다 뜻이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떻게 할까요? We play the rock, paper, scissors game. Rock은 뭐죠? 바위죠? 주먹, paper, 보자기, scissors, 가위. 근데 우리는 가위, 바위, 보죠?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제일 딱딱한 것부터 rock, paper, 그리고서 paper를 다 부술 수 있는 우리 도구, 시저가 맨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다 이런 말은 실은 서양인들은 가위바위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We decide by the rock, paper, scissors game. 이 scissors, 이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말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가위바위보 대신에 이럴 때는 토스, 즉 동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Let's toss up. 아, 위로 던져라. 그것을 위하여. 그러면 이게 가위바위보나 똑같습니다.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head or tail. head는 앞면, tail은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위를 냈어요. I shall rock. 나는 바위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서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그럼 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I win the toss 아니면 I win in the rock and paper scissors game이라고 왜 안 될까요? 그 말도 됩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에서 졌죠? I lose the tos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대신 토스를 사용하더라. 왜? 서양인들은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손에 관해서 이제 그 의역된 표현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 나 걔한테 포기했어요 뜻 아닌가요? 이것을 억지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것을 직역을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의역은 이런 때 필요한 겁니다. I give up. 아유, 나 포기했어요? 그에 관해서 포기했어요. 근데 다 포기했는데 두 손 두 발 다 했다가 완벽하게 나 포기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때는 complete라는 말을 써주면 우리 한국말의 이 표현과 아주 완벽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드렸던 모든 것은 제가 카츄샤 시절부터 공부를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다 보니 영어 실력이 늘게 되었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던 명사형 9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실제 이런 문장 속에서 문법을 대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